하지만 깊이 있게 강준과 함께하는 월즈 단톡 진행을 맡은 강군입니다. 반갑습니다. 8강부터 각 매치별로 프리뷰와 함께 승부 예측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8강 첫날 월즈 단톡에 초대된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와디드 리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두 분은 이제 처음 뵀는데 아, 실물이 훨씬 멋있으시네요. 저는 예. 의원님이 이렇게 잘생기신지 몰랐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이 친구부터 방송 잘하네요. 아, 그렇죠. 네네네네. 아, 정말 시작부터 어마어마합니다. 담원과 DRX의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필 또 이번 서머 결승전 리매치기도 해요. 그렇죠. DRX가 담원의 뭐 상성이지 않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마지막에서는 체급 차이까지 보여주면서 DRX를 압살하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담원 게이밍이 이제 체급을 점점 올리면서 이제는 뚫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시점까지 와버리면서 결승전이 좀 다소 허무하게 끝난 그런 감이 있죠. 실제로 뭐 정규 시즌 내에서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여러 가지 뭐 기록이라든지 화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정규 2라운드 3세트에서 넥서스 체력 26을 남기고 또 승리를 했던 전설적인 경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또 이 게임을 해설을 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때 진짜 정신이 없었는데 누가 이길지 몰랐다가 이 경기 이후에 담원 게이밍이 DRX의 상성을 바꿔놓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1세트에서 초비 선수의 미드카메 080을 기록을 했던 또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그런 숫자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숫자가 사실 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나온 건데 이제 초비 선수만 좀 주목을 받으니까 좀 웃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초비 선수 답지 않은 또 스코어 때문에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그렇죠. 안 죽으려면 안 죽을 수 있었던 초비 선수가 어떻게든 역전을 하려고 만들었던 플레이 중에서 생긴 데스기 때문에 담원이 만든 것보다는 초비 선수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험을 쌓은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이런 명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왔다. 이걸 그렇죠. 좀 강조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그룹 스테이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그룹 스테이지를 보면서 담원 게이밍은 해외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왜 담원 게이밍은 이번 롤드컵 때 1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그룹 스테이지였던 것 같고 DRX는 담원 게이밍이 세지 LCK는 센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완전히 뒤바뀌어 놨습니다. TES라는 팀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TES를 찍어 누르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고 초비만 있는 게 아니네, 초속도 엄청나다 뭐 이런 그룹 스테이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양 팀의 정글러들이 의외의 좀 지표들을 많이 좀 뽐내면서 지금도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 팀 정글러는 이제 월클이죠. 초반 스노우볼링을 굴리는데 도 같은 사실 이제 LCK 결승에서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모든 예상을 깨고 표식 선수가 오히려 캐년 선수 상대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표식 선수가 정글링을 깨달은 것 같아요. 동선 뭐 짜는 그런 플레이라든지 미드와의 합 이런 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이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매치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담원의 블루 진영 넥서스가 네. 지금 언제 과연 이게 교체가 될 거냐. MSC 펌플러스전 이후로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와. 일단 뭐 담원 게이밍의 블루사이드 승률이 기괴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블루사이드의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이제 밴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잘하는 챔피언, 핵심 챔피언 이런 것들 좀 밴하고 싶을 텐데 지금 성능이 좋은 챔피언들, 선픽으로 가져갔을 때 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챔피언들이 몇 가지 존재하다 보니까 레드사이드에서 밴이 좀 강제되는 부분이 좀 승률에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원의 블루가 센 이유는 레드에서 카운터픽을 치는 게 대부분의 탑과 미드인데 담원의 탑과 미드는 쇼메이커와 너구리라서 이 블루 넥서스가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혹시라도 매드 5픽이라든지 3픽에서 뭔가 깜짝하든지 카운터를 칠 만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DRX가 담원 게이밍을 이기려면 바텀 쪽에서 DRX의 장점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픽이 나와야 돼요. 뭐죠 그게? 저는 바텀 비원딜 픽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면은 그렇죠. 데프트를 왜 비원딜 쓰면서 또 지게 하냐. 미안해 잘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왜 네. 데프트 비원딜 줬냐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지스 쓰게 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롤드컵을 우승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돼. 데프트 직스 해야 된다. 경험치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과감하게 오히려 여기서 경험치 쌓아요? 그렇죠. 월드 챔피언십에서? 롤드컵에서 경험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롤드컵 증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경험 쌓는 건 이제 자국리그나 이런 내년도 있고 이제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과감해지고 또 예측을 벗어나는 그런 픽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좋은 의미의 실험실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일반적인 픽으로는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정말 준비 잘해서 이번에 한번 상성을 뒤집는 그런 경기, 뭐 누가 이기든 간에 좀 멋진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담원은 DRX한테밖에 안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원의 체급이 굉장히 세고, 그나마 상성 있는 DRX, 정글러의 스타일이나 바텀에서의 뭔가 깜짝 피, 그다음에 초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쉽습니다. 여기서 만난 게? 네, 아쉽습니다. 아, 여기서 만난 게 아쉽죠. 다른 조일조 솔직히 괜찮은 팀들 많이 보이거든요. DRX 입장에서. 아, 그러니까 만약에 담원이 이길 확률이 높지만, 담원이 진다고 하면 그건 유일하게 질 수 있는 팀은 DRX뿐이다. 탑 e스포츠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세요? 네, 저는 DRX가 와일드카드 팀한테도 질 수가 있지만 TS에게도 이길 만한 그런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중앙게이밍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변수, 그리고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팀은 DRX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DRX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승부 예측과 함께 간략하게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이 또 재밌거든요. 네, 저는 담원게이밍이 다시 한 번 더 3대0으로 8강에서 DRX를 클린 스윕하지 않을까. 담원게임이 사실 그 LCK 내부에서는 용 스탯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롤드컵에서는 용까지 1등이에요. 이게 아니 전령도 챙기고 용도 챙긴다니까요. 대각선의 그렇죠. 법칙이 아니에요. 이 담원게이밍은 대각선의 법칙을 지키지 않는 팀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DRX의 초반 게임이 괜찮거든요. 담원게이밍의 초반은 조금은 흔들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DRX가 블루를 잡았을 때 한 판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담원의 블루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1. 왜요? 제가 3대1 예측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 왜요? 아, 저는 너무 보험의 느낌이 나요. 보험이다. 네, 양 팀의 전력이 비슷하다. 그러면 충분히 저 3대1 예측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전력이 비슷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3대0 예측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측은 3대2 혹은 3대0뿐이다. 아, 그렇죠. 3대1은 로라의 못들이다. 아, 그건 아니고. 이러다 3대1로 하면 어떡하죠? 그러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잠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잠적해요? 저 어디 숨어야 되죠? 어디 숨어요, 자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드 단토 잠깐 간단하게 제가 살펴봤는데, 이런 예상들을 모두 두었고 DRX가 과연 업셋을 이뤄낼 수가 있을지, 아니면 담원이 우승을 향한 어떤 첫걸음을 잘 내딛을 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담원과 DRX 누가 4강에 올라갈 수가 있을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